새로운 기술 지원이 필요해졌나요? 탐사를 열심히 진행 중이군요. 그건 괜찮지만 당신 보나한테 그랬다면서요. 초코에 대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팀장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모양이군요. 휴, 이거 일이 안 좋게 되었네요. 보나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아이예요. 어른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죠. 그런 보나한테 있어서 차원압력 발생 초커는 혐오감과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에요. 그걸 개발한 과학자는 차원압력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였죠. 그가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런 그가 개발한 물건을 이해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보나는 매우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하필이면 그 물건이 비인도적이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으니 그것에 대한 혐오감도 상당할 거예요. 그런 보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초코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파괴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아마도 자존심에 큰 상처가 생겼겠죠. 어머, 그건 미안한 일을 해버렸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제겐 아직 이 초커가 필요하니까요. 솔직히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신의 의사를 존중해주겠어요. 하지만 보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보나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해요. 그 아이를 이해해주세요.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응? 새로운 기술 지원이 필요해졌나요?